스텝 1. 전원 연결 상태 확인하기. 리모컨으로 동작이 안 된다면 실내기 제품의 본체 전원 버튼을 눌러 제품이 동작하는지 확인해 주세요. 제품이 정상적으로 동작한다면 리모컨의 배터리가 부족하거나 이상이 발생한 증상일 수 있습니다. 리모컨의 배터리를 교체한 후 동작이 되는지 확인해 주세요. 리모컨으로 동작이 안 된다면 고객센터로 문의해 리모컨 구매 또는 점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 스텝 2. 파워코드 재연결하기. 본체 버튼을 눌러도 동작하지 않는다면 제품의 전원이 공급되지 않는 현상일 수 있습니다. 파워코드를 뺐다가 다시 꽂아 제품이 동작되는지 확인해 주세요. 스텝 3. 차단기 확인하기. 만약 파워코드를 다시 꽂은 후에도 동작이 안 된다면 에어컨 전원이 연결된 차단기 확인이 필요합니다. 가정 내 분전반을 열고 에어컨 또는 실외기로 푸시된 차단기를 찾아 전원을 공급 후 제품을 동작시켜 주세요.